자, 오늘은 멀티미터라는 도구를 사용할 건데, 이 도구는 저항력이 센지 약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봐봐요. 여기 넘버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막 닿잖아요. 봐봐요. 여기 숫자 보이시면 이렇게 닿으면 바뀌죠. 이렇게 멀티미터는 저항력을 잴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 600K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유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계속 잘 될지도 올라갔네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도 팝퀴즈가 나오니까. 아, 왜요? 500K 온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요. 한5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엔 10초. 10초는 계속 내려가네요. 이거 물, 우유 아니면 막 10초는 이것들이 거의 다 다른가 봐요. 그러면 50, 60 정도 그 사이로 가겠네요. 자, 이번엔 소금물. 소금물은 더 내려가네요. 야. 그러면 한15 정도 되네요. 자, 설탕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탕물도 지금 쭉쭉 올라가네요. 기다려야겠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소금물이 잘이 안될것 같아서요. 왠지. 계속 올라가네요. 쭉쭉 올라가네요. 아주 높은데요? 헐. 자, 500도 넘어갔습니다. 500. 4000 넘어갔습니다. 500 넘어갔어요. 500. 550도 넘었네요.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헐. 이거 뭐입니까? 설탕물은 너무 많이 막힌 거 아니야? 설탕물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쭉쭉 올라오는 거 봐서는 한50 정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650 정도 되네요. 자, 이번엔 세제. 세제. 오, 세제는, 이야, 금방 550을 바로 넘어가셨어요. 한620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리. 이번에는 별 거는, 600으로 맞추겠습니다. 600. 그럼 구리 해보자요. 자, 오늘 15부터.
헐, 구리 사기입니다. 구리는 너무 사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설정을 어떻게 하게 하는 너무 낮습니다. 구리가 너무 낮은지 지금 0.2가 나왔어요. 600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그 뜻은 전압력이 낮아서 전기가 잘 통해서 우리가 전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0원. 오, 50원은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0원 되게 낮는데요? 0.7 정도 되네요. 10원보다 좀 더 높은. 100원. 100원은 당연히 꽤 낮아. 0.5 정도 되네요. 헐, 아직도 구리가 1등입니다. 구리 이렇게 자기예요. 0.2입니다. 그리고 핀셋.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철이에요. 100원도 철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잘 될까요, 핀셋은? 예상은 뭐예요? 0.4, 0.3 이거를 반복하네요. 자, 그리고 나무. 나무는 전기가 그렇게 잘 안 통하죠.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구리는 왜 이렇게 사기예요? 구리만 0.2가 나왔습니다. 구리 왜 이래요? 세 개 다 측정한 결과인데 무한대예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마지막. 아, 지우개가 남았네요. 자, 플라스틱도 무한대예요. 이걸로 측정하고 무한대예요. 이것도 나무와 같이 잘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물질이죠. 자, 고무도. 고무가 안 통하네요. 역시 고무도 제 예정대로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고무장갑도 있잖아요. 막 고무장갑도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하면 안 통해요. 자, 이렇게 한 대로 실험 결과를 따르면 일단 구리가 제일 저항력이 그 약해가지고 그래서 막 전선으로 쓸 정도로 되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가장 높은 걸로 재면은 1등, 2등, 3등만 나올 건데 1등, 2등, 3등. 자, 우리 실험은 이제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부터 다른 해체를 가져올 겁니다.